반갑습니다, 여러분. 문법 강의를 들고 온 딱 한 달 뒤의 강사 박신정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who, whose, whom, which, what, that 이라는 아이들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얘네들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who 예로 들어볼게요. 누구라고 해석될 때는 의문대명사라고 하고 앞에 사람 명사를 수식할 때는 관계대명사라고도 하는데요. 이름도 많은 이 아이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저와 함께 관계사로부터 풀어가는 WH의 정체 기대해 보시겠습니다. 관계대명사라는 용어는 무슨 뜻일까요? 관계하고 대명사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계라는 말은 연결을 의미하고 문법상 연결은 접속사의 고유기능이지요. 접속사 더하기 주어 더하기 동사 추가로 연결되시나요? 관계자가 의미하는 첫 번째 특징, 동사 추가입니다. 다음, 대명사라는 아이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가 앞 지칭 대상을 원한다는 것이지요. 앞에 지칭할 만한 명사를 원해? 두 번째 특징은요. I, my, me 기억하실 수 있나요? 주, 소유, 목적, 격으로 대표되는 격을 가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뒤에 문장 구조에 따른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관계대명사의 세 가지 특징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더하기 동사 추가, 두 번째는 앞 명사 수식, 세 번째는 격을 가집니다. 이제는 유명한 관계대명사 종류를 나타내는 표를 가지고 우리 한번 관계대명사의 특징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앞 명사,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 두 번째, 격, 뒤 문장 구조에 따라 형태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각각의 단어를 보면서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who라는 아이는 첫째 앞에 사람 명사를 원하고 그리고 둘째 바로 뒤 동사를 원해, 왜 주격이니까. 자, 또 whose 한번 볼게요. whose는 앞에 사람이든 사물이든 있든 없든 상관 안 하고 뒤에는 바로 뒤 명사를 원해. 왜? 소유격이니까. 자, whose 잘 기억하실 것이요. WHO 들어있으니까 괜히 사람 쓰고 싶은 욕구 있죠? 아닙니다. whose는 아무거나 상관 쓰지 않아 더하기 명사면 좋게. 이렇게 준비하시죠. 그 다음 whom이라는 아이는 앞에 사람 있으면 좋고 뒤에는 주어 더하기 동사, 그런데 목적어는 없어야 해 하고 틀 잡히십니까? 위치 가보시지요. 앞에는 사람 아닌 명사가 있어야 하고 뒤에는 불완전 문장. 대시라는 아이는 앞에 사람 사물 상관없지만 뒤에는 주어 또는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 문장 이라는 공식들을 적용하면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what 아니겠습니까? what 하면 사람 안 돼. what 하면 사람 안 돼. 사람들 주문처럼 외우고 있잖아요. what 앞에 사람 있으면 안 되고 더하기 뒤에는 불완전 문장.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나요? 관계사라는 것은 첫째 앞 그리고 둘째 뒤를 동시에 보셔야 되지 뒤만 뒤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시죠. 네, 문제 푸실 때 무엇으로 시작하기로 약속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문제 풀 때는 언제나 선택지 분석 하시는 거죠. When, from, who, since 를 읽었는데 갑자기 끌리는 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지에 WH 껴있으면 무조건 개부터 확인하시는 거예요. WH 특징 뭐였는데요? 첫 번째, 더하기 동사 추가, 두 번째, 앞 명사 확인, 그리고 세 번째, 격파.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후랑 왼자를 보자마자 너네 둘이 한편 먹고 뒤에 동사 있나? 봤더니 첫 번째 are interested in 보이고요. 두 번째 should register 보이는 거예요. 좋은데? 동사 추가됐으니까 WH 너네들 후보로 올리고요. who와 when의 차이점 두 번째 갑니다. 앞 명사 확인. 앞에 candidate라는 명사가 있네요. 사람인데요. 후보자. 그죠? 그러면 사람 who 굉장히 끌리고 사람 when 조금 이상하지만 세 번째까지 가볼게요. who라는 아이는 주격 바로 뒤 동사 are interested in 너무 좋은 거죠. when이라는 아이는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관계 부사예요. 그러면 접속사 더하기 부사 아니겠어요? 부사는 수식어의 상징, 더하기, 주어 더하기, 동사의 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는데 뒤에 are interested in, 너는 딱 봐도 완전치가 않다. 주어 어디 갔니? 주어 없어? 그럼 너도 아니야. when 버릴게요. 그러면 candidate,
who are interested in으로 정답 처리. 특징 다시 점검하세요. 첫 번째 동사 추가되었고 두 번째 앞에 candidates가 있고 세 번째 바로 뒤 동사가 있어요. 네, 자 이제 따끈따끈 최신 문제 한번 만나보실까요? 역시 선택지 먼저 보시는 거고요. Which, who, where, when 이번에는 모두 다 WH 문제네요. 그래서 우리 약속한 대로 1. 당연히 동사 추가됐겠고 2. 안명사 확인해야지 하고 봤는데 동사 추가 없고 앞에 명사도 없고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자, 이때 쓰인 이 WH 녀석들을 우리가 명사절 접속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명사절 접속사는요, 접속사 더하기 주어 더하기 동사의 덩어리가 문장 속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사용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문장 속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사용된다면 당연히 앞에 명사 꾸미고 자시고 할 필요 없겠네요. 앞에 명사 있을 필요 없겠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구조적 차이는 똑같이 WH라 할지라도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것 같으면 앞에 명사가 있다 싶으면 관계사류로 보시고 앞에 명사가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명사절 접속사류로 보겠다. 두 번째 차이점은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The girl who is dancing 하게 되면 춤추고 있는 소녀 하면서 후에 특별한 해석을 가하지 않지만 I don't know who you are 하게 되면 나는 네가 누구인지 모르겠어 라고 누구 자가 분명히 들어가게 되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하고 질문하는 WH 의미 들어가면 명사절 접속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 앞에 명사 없어? 그러면 명사절 접속사 해석과 구조 판단으로 풀어보겠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이때 조금 신경 써야 되는 애가 두 명 있거든요. 좀 더 살펴보실까요? 문장 네 개 보이시죠? 첫 번째, I know the girl that you like 해서 that, 긴장 바짝 앞에 명사 있나요? 있어요, the girl. 있어? 그러면 나는 girl을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 하겠어. 대명사라는 건 문장 속에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할 것이니까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가 결핍된 불완전 문장을 쓰겠어. 확인, you like 보이시나요? 너는 좋아한다 누구를 을이 빠졌네요. 그렇구나. 명사 더하기 that 더하기 불완전 문장 기억하시고 두 번째 보시면 I know that you like the girl. 똑같은 that자가 들어있지만 앞 단어 확인하셨을 때 걸이 없죠. 명사가 없다는 것은 네가 바로 명사절이야 라는 뜻이고 명사절 접속사 that은 주어가 동사라는 것 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순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겠네요. You like the girl. 네가 그 소녀를 좋아한다 라는 full sentence가 나왔어요. 그래서 that 앞에 명사 없으면 that은 단순 접속사야 뒤에는 완전한 문장.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which 한번 볼게요. 똑같습니다. which 앞에 the book자가 있어요. 명사 있어, 위치는 관계, 대명사, 뒤는 불완전 문장. 또요, 마지막 문장 위치는요, 앞에 명사가 없어? 그러면 너는 명사절 접속사인데요.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명사절 접속사 위치는 대부분이 어느 라는 뜻의 형용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앞에 명사 없어 그리고 위치가 나와서 바로 뒤 명사라는 공식을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동사 더하기 위치 더하기 바로 뒤 명사 뜻은 어느 명사로 해석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문장은 나는 모른다 어느 책을 네가 썼는지 괜찮으신가요? 공식으로 두 개 기억하세요. that과 which 앞에 명사 있을 때 없을 때 나누어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자신감 가지고 문제 한번 다시 볼까요? who, which, where, when 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끌리는 보기가 있어야 해요. 앞에 명사 찾아봤는데 없어 명사절 접속사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아이는 약간 찍기지만요. which예요.
앞에 명사 없을 때 위치 바로 뒤 명사 맞아? 그러면 해석 확인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지금 앞에 명사 없고요. 바로 뒤에 educational programs라는 명사 있죠. 해석 처리,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to fund, 자금 조달해야 할지 기부자들은 결정해야 합니다 하고 해석이 너무 매끄럽죠. 그래서 자 앞에 명사 없으면 위치 먼저 놓고 바로 뒤 명사 그리고 해석 확인으로 끝. 정말 쉽게 끝났네요. 오늘 WH는 정말 길고 어려운 길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러나 여러분께는 쉬워졌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앞 명사 유무가 중요하다. 두 번째 뒤에 문장 구조가 중요하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문법 최강자 되시기를 저는 기원하면서 끝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